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영의 생명이신 말씀이요, 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말씀.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받고자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오늘도 빛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그들이 들을 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강해 계속해서 11장 들어가겠습니다. 그 해가 지난 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포위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히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한지라.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불결함을 정결케 하였습니다라.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임신하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히딘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한지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과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전쟁이 이기고 있는지를 묻더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네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하자 우리아가 왕궁에서 떠나니 왕이 보낸 음식이 그를 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그의 주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한지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네가 집에서 떠나 있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왕의 사신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로 여기서 지내라 지체하라.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우리아가 그날과 그 이튿날도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다윗이 그를 부르니 그가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그의 주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침상에 누우려고 나갔으나 자기 집에는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리하여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을 통해 보냈으니 다윗이 그 편지에 써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너희만 그에게서 물러나와 그로 공격을 당하여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그 성읍을 살펴본 후 우리아를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장소에 배치하더라. 그때 그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신하 중 몇 사람이 쓰러지고 히딘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다윗에게 보내어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하였는데 그 사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전쟁에 관한 일을 구하기를 마쳤을 때 만일 왕이 화를 내시며 네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싸울 때 성읍에 그처럼 가까이 접거나 했더냐. 너희는 그들이 성벽에서 너희를 쏠 줄 몰랐더냐. 누가 여롯벳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였느냐. 한 여인이 성벽에서 그에게 맷돌짝을 던져서 그가 더메스에서 죽지 아니했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왕의 신하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하더라. 그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보내여 전하라고 한 모든 일을 알리더라.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분명히 우리보다 우세했는데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왔으므로 우리가 성문 입구에서
그들을 밀쳤나이다.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성벽에서 왕의 신하들에게 쏘았으니 왕의 신한 중 몇이 죽었으며 왕의 신한 히딘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이 일로 너는 불쾌하지 말지니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그 성읍에 대하여 더 치열히 싸워 그 성을 함락시키라 하고 그를 격려하라 하더라. 그때 우리아의 아내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애곡이 끝나자 다윗이 보내어 그녀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자, 우리의 말씀 속에서요 몇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전까지만 해도 친히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좀 편해지니까 자기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그냥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결국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자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의 왕국을 두고 어미명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특히 이 목회자들은요 정말 항상 끝까지 깨워서 기도하고 깨워서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 갈 때도 뭐 우리 성도들 보내놓고 내가 그냥 있나요? 계속 같이 갔잖아요. 계속 같이 가서도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편하게 거기 있어봐요. 편한 거 좋아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참 번영의 때.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 번영의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뭐가 잘될 때가 더 위험할 때입니다. 안될 때는 뭐 그냥 주님을 붙잡고 말이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뭐가 잘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결국 풀어지게 돼가지고 사탄에게 이게 속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았으면 말이죠.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부하 우리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냥 데려왔잖아요. 그냥 데려와가지고 그냥 뭐 숨쉴 길을 없이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베겠잖아요. 이게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그 서구 세계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이런 좀 잘 사는 나라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왜 죄를 짓게 되는가 하면은 결국 모든 게 번영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렇게 될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도 이게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뱉다고 그랬단 말이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올매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하고 말이 어떻게 했어요? 이 우리아를 죽일 방도를 세웠어요? 그런다고 죄가 지어지나요? 우리아 죽인다고 남편한테는 그게 아내 남편이 죽으면은 그 아내가 다윗의 아이를 뺀 것을 그 우리아는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부지하게 된 영적으로 눈이 얻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에?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를 보내서 휴가 주는 척하고 데려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내와 동침하면은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잖아요. 자기 아이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세상 말로 꼼수를 쓴 거죠. 꼼수. 요즘 꼼수가 유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안 갔어요. 그렇게 충성된 종인데요. 이 사람, 우리 그 아내하고 관계가 없다면은 칭찬했겠죠. 야, 너 정말 충실한 종이구나. 근데 그 뜻이,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하루 더 있어라. 하루 더 있어가지고 술을 잔뜩 먹여놓고 술을 취하게 했으니까, 술을 취하면 그래도, 제 아내한테 가겠지. 그런데 또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야, 너 그 우리 아를 말이야 아주 전쟁이 치열한 곳에 보내놓고 너희들은 빠져나오라. 우리 아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몇 명이 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압 장군이 보고를 할 때
사람 죽었다라면 어떻게 돼 그러냐고 그렇게 할 줄 알았죠. 어? 그 아비멜렉이 말해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성벽에 이렇게 서 있다가 맷돌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거기 그렇게 있었냐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아 우리아를 죽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아가 죽었느니라. 분명히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거죠.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그냥 뭐 며칠 사이에 다 진 겁니다. 아 그런데 보고를 했는데 결국은 좋지 않은 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제 아이고 됐구나. 되긴 뭐가 됩니까? 이게 사람이 죄를 한번 짓게 되면은 그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그 바세바. 바세바는 왕이 오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 왕이 부르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이 법이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바세바는 애곡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러고 지나가지고 그냥 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냈죠. 12장 보게 되면 나단을 보내가지고 뭐라 하면은 얘기를 했죠. 다윗에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자는 심히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은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며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는데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조리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부자에게 크게 분노했죠. 그러면서 나단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맹세했어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면은 아이고 나구나 이렇게 할 텐데 이 양심이 벌써 화인 맞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어? 아,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김도 없이 말이지 이렇게 이 일을 행하였으니까 그는 그 새끼 양을 네 배로 갚아야 하리라. 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선지자.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내가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다 집을 네게 주었느니라. 풍성히 줬단 말이야 아내들을.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 저런 것들을 네게 더 주었으리라. 네가 달라고 그랬으면 더 줬을 것이다. 아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주의 계명을 업심여가 이게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아니에요. 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아니에요.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겠냐? 내가 히딘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내가 히딘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히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게 말씀대로 이게 사람의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죄를 짓잖아요. 특별히 이거 몸으로 하는 죄를 짓잖아요. 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도 보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악인이야 못하겠느냐? 의인도 이 땅에서 보험을 받거늘. 그런 말씀을 시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아내들 있잖아요. 아내가 많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 대낮에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스텝마다 안 해요? 자기 어머니를 대낮에 성폭행 그랬습니다. 야, 이건 보통 얘기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용서는 했어요. 용서는 했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는 해줘요. 그러나 그 죄의 값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들을 취하여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가 대낮에 네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자기 자식들. 이때 다윗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죠.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근데 나단이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죄를 용서해 준 거죠. 그러나 그 고통, 다윗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이 되기 전에 받은 고통도 있고 왕이 된 다음에도 말이죠. 가늠죄와 살인죄 딱 하나 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윗은 그죄 외에는 아주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졌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통받았어요. 죽는 날까지. 그 아들 솔로몬을 말이죠. 왕으로 세우기까지 말입니다. 그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그러면 서로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압살롬 같은 아들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왕이 되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이 되게 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이 다윗이 그 바세바에게 한그일 때문에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뭘 해줄 수 있겠느냐. 내가 그 남편을 말이지 죽였는데 얼마나 마음에 맺히겠어요? 내가 줄 거는 네가 낳은 아들 솔로몬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막 다른 아들들이 막 그냥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소란 피고 막 그렇게 막 살육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리고 다윗이 이제 막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근데 밧세바가 다윗 되니까 가지고, 왕이여, 당신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왕이 그 약속을 지켰죠. 그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이게 뭐라는가 하면은 14절에 12장 14절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사탄에게 구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구실을 주니까 어떻게 되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내가 좀 매를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할수 없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 죽지는 않게 해라. 아, 욥도 그랬잖아요.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더라. 그, 왜 그래요? 그거는 가늠해서 난 아이니까, 그 빨리 죽이는 게 낫죠. 그러나 그 아이를 죽인다 해서 그 아이들이, 아이가 지옥 가겠어요? 아이들은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아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 나단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쳤어요. 그러니까 심히 앓게 됐죠. 그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음식도 안 먹고요.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결국.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어요.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아, 그런데 보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눈치를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수근수근거리니까 뭐라 해서 다윗이 그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그가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더라.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집으로 가서 음식을 청하고 그들이 함께 음식을 차려놓으니 그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하거든. 아, 어떻게 그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그러더니 죽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십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 수 있으리요? 하더라. 어린애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혹시 살려주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죽으리라고 그랬죠. 나단을 통해서. 그런데도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살려주지 않을까? 그 애가 죽었는데 어째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느냐? 내가 그 애를 갈 수는 있어도, 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도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때 다윗은 또 밧세바를 위로하죠. 들어가서 동침하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솔로몬이더라. 선지자 나단의 손을 통해 보내셔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셨으니 주로 이남이더라. 솔로몬이 난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닫고 전쟁 때 같이 나갑니다. 12장 26절부터 보면 그때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피아서 그 왕의 성읍을 취한지라 요압이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 말하기를 내가 라빠를 쳐서 물들의 성읍을 빼앗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백성의 남은 자들을 함께 모아 그 성읍에 대해 진을 치고 그것을 취하시어 내가 이 성을 위하여 취하여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온 백성을 함께 모아가지고 라빠로 가서 싸워 그 성을 빼앗으니라.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정신을 빼앗으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이게 지금? 뉴 월드 오더, 이 오더가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온 나라에 다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호시탐탐 미국을 쓰러뜨리고, 중동을 다 손에 넣고, 그 다음에 동북아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를 다 손에 넣고, 이제 정말 적그리스도 나와가지고, 붉은 정치를, 온 세계를, 좌파, 온 세계를 말이죠. 적화 통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의 적화 통일 그게 다 뉴 월드 오더 그룹들이 한 거예요. 키신저 그룹이 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귀가 6천년 전에 죄를 가져와서 이 땅을 차지한 후에 한 번도 이 지구를 자기 붉은 적화통일을 할 야욕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마치 김일성이가 말이죠. 남한을 적화통일하는 야욕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거든. 자기 아들, 자기 손자에 대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울 왕국을 바라봐야 되거든. 그 왕국을 전해야 돼요. 왕국을 전하려면 거듭나야만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은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죠.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뭐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요즘에 보게 되면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거 하라는 건 하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매겨줘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질을 입혀줘가지고 이 세상에 뉴 월드 오더, 이 세상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그 그룹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요즘 교회들이 트럼프보다도 못해. 누가 적인지 몰라요. 적군과 싸우고 있는 트럼프를 뭐 미친놈이라고 그래. 누가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래. 또라이라고 그래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정말 기계를 조금 더 마음에
그 정의와 공의를 잊지 않고 이런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 또라이라고 그래. 뭐 그렇게 살고 있어. 그냥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어? 특히 국회의원들 300명이 오글거리죠. 누가 뭐 한국에 어떤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랬더라고. 국회를 가지고 뭐 거기에 뭐 숫돼지 새끼가 200 몇십 명 있고 뭐 암돼지가 뭐몇 마리가 있고 꿀꿀거리고 있다고. 그게 뭔가 하면 그게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동길 교수가 그랬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들이 먹을 것만 찾죠. 그게 돼지 아니야? 돼지지. 그러니 그리고 그 성읍을 뺏어가지고 그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뺏고, 야, 그 보석들이 금 한란트가 되는 그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웠죠. 그래가지고 다윗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회개를 했는가? 시편 51편. 나단에게 그 말을 듣고 어떤 회개를 했는가? 이건 이제 선지자 바세바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회개하는 기도 아니에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그렇죠? 지워버리소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지워버린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다 지워버렸는데 서로가 뭐 서로 욕하고 판단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 여기 죄과라 그럴 때는요, 영어로 transgression이에요. transgression이 뭔가 하면은, 가끔 길에, 미국에 길을 가다 보면, 차를 가다 보면은, 여기는 트랜스패스 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기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죠. 그걸 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죄과라는 거예요. 내 죄과.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왕으로 그러니까 괜찮아요. 왕이 할수 있어요. 다 뺏을 수 있어요, 왕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과예요. 하나님 법을 어긴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니. 처음으로 아는 거야. 다윗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 하나님이여, 내 의를 따라 그랬어요. 내 의를 따라, My righteous 그랬어요. 내 의를 따라.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죠? 겉으로 행하기가 의로운 줄 알았죠? 그러나 속에, 양심 속에는 죄를 못 봤죠? 이때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군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군요. 이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요즘에. 에? 못 깨달아. 그냥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춰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하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해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이 다윗은 그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슬초, 주님에게 우슬초로 씻어주는 그런 걸 미리 성령 안에서 알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했고,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주님이 씻기시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였도다. 항상 오시는 주님. 그리고 시편 17편 보면은 나는 의 가운데서 주를 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앞으로 오시는 주님이 자기 죄를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할 때 그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하늘에 갔죠, 지금. 그러니까 그럴 때그 순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야 될 것, 이거밖에는 난 소원이 없다. 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8절,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그때는 그 하나님의 영을 거둬갔거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거둬갔죠. 거둬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졌지만 그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으실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영을 뺏어가지 않았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이게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은 기쁨을 잊어버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게 되면은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것도 없고, 그런데 단지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내가 버림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버림받는 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죄를 져가지고 기쁨을 잊어버리고 사역에서 제외되면 안 되잖아요. 빌리그레함은 결국은 제외됐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했잖아요.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전화하면 바쁘게 다니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또 유명하게 되면 또 누구에게 배우려고 그러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사탄에게 꼭 쓰러집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자기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면 어떻게 돼요? 야, 나 같은 죄인, 난 가늠됐고 말이야, 살인됐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지어주셨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죠. 그런 죄를 졌던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구원받은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범법자들이 그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때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셔서. 죽였잖아요.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시이다. 내 혀가 주의 의를 소리높여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그리하면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보이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억지는 아닙니다.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않으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알았어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번에 번제물이 됐죠. 온 세상 죄를 위하여 번제물이 됐죠. 그러면 다른 짐승 제사들인 거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70개국을 초청했나? 어쩌고 그래가지고서 동물 제사를 드렸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지금 무슨 누구한테 제사를 드려요? 주님이 다 죄를 제거했는데 예수를 믿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트럼프가 이렇게 이스라엘 지켜주고 그러다 나중에 그럴지도 몰라. 당신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될거 아니야, 나처럼 이럴지도 몰라. 그건 몰라요. 그렇게 또 뉴스가 날 날이 올지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왜그 프리메이션을 따라가? 왜 뉴월드를 따라가, 이 미친놈들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말이야. 아마 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 들고 지금 엄청나게 막 그냥 반대, 유엔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냥 난리라고 그냥 저 팔레스타인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땅에서 다 그냥 지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 히틀러가 말이죠, 히틀러 당시에 지구의 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600만 죽었는데요, 하나님이 자비를 안 베풀어줬으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못 깨달아요, 그들은 아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희생제물은 사간용이다. 그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님. 어? 이런 이게 희생제란 말이에요. 이게. 오 하나님의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리라.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는 의의 희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수송아지들을 드리리이다. 앞으로 그 천연왕국 때 드리는 그 제사는요. 감사의 제사예요. 그런. 감사의 제사라고. 예?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뭔지도 몰라. 아, 이스라엘이 뭐 성전에서 지금 뭐 희생제를 드리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책망을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우린 그 짓을 볼 때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까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민족을 향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군인들을 뺀 것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 하나님밖에 의지 못하잖아요, 지금. 아랍으로 쌓여있죠? 유엔에 시리아가 있죠? 어? 이란이 있죠? 러시아가 있죠? 미국은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철군을 하지만 그 사정을 몰라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옛날 링컨 대통령 때 말이죠. 이 프리메이슨들이 내전을 일으켰잖아요. 왜? 미국만 깨면은 전 세계는 적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부시 대통령 때부터 그 짓을 계속 해왔어. 20몇 년 동안 오바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트럼프를 세운 거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아, 트럼프가 왜 김정일을 안 죽이지? 아, 트럼프가 왜 아, 문제를 안 끌어내리지? 아, 박근혜를 왜, 어? 왜 석방 안 시키지? 이 어린애 같은 얘기들이에요. 어린애 같은 얘기. 애들이야, 애들. 요즘 크리스찬들이 목사들 포함해서 전부 애들이야, 애들. 젖 먹는 애들이야. 자기들밖에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 깨어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회개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연관돼가지고 또 이렇게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셔서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 좀 부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한국 교회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고 짓고 있나이다. 이스라엘도 엄청난 죄를 짓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 왕국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이 땅에 적 그리스도를 통해 세울 왕국을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미국 대통령을 사용하여 한국을 깨우치고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있는데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 왜 김정일을 안 데려가느냐 아, 왜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느냐 또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내버려두고 또 철군하느냐 이렇게 어린애 같은 소리를 지금 정치인들이 또 백성들이 짓거리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뜻을 전하길 원하오니 이 말씀들을 듣는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깨워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아버지 바벨론을 하루 저녁에 멸망시키고 아버지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이여 한국도 70년 동안 이스라엘도 70년 동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주의 때가 된 것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사 저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주의 진리를 전하는 공의를 전하는 그러한 참복자들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